유수기관에서 만든 올해의 마케팅 조사 자료는 거의 활용할 가치가 없습니다. 국내의 한 수입차 업체에서 마케팅을 총괄하는 팀장의 말이다. 9월부터 본격화된 경제위기 여파로 인한 자동차 시장이 급변하게 되자 마케팅 전문업체에서 내놓은 조사 및 통계 자료는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얘기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가머가 최근 발표한 2009년 자동차 산업 전망에 따르면 2009년도 국내 판매는 소비 심리 위축과 자동차 할부 금융 경색으로 인해 전년 대비 8.7% 감소한 105만 대에 머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상반기까지는 유류세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내수 시장은 소폭 증가했지만 9월 이후부터 금융시장 불안 및 경기 악화 때문에 내수 부문은 연이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는 현상으로 경유를 주로 사용하는 LB, 내자용 자동차의 판매는 매우 큰 타격을 입어 완성차 업체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스포티지, 베라크루즈, QM5 등 가솔린 모델을 라인업에 추가했지만 판매 효과는 높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8월부터는 현대차, 기아차, GM 대우차 등의 부분 파업에 따른 생산량 감소까지 이어져 내수 부진에 악영향을 더했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경유와 휘발유 가격이 떨어져 각각 1,300원, 1,315원, 오피넷 12월 17일 기준 수준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승용차 개별 소비세를 30% 내려도 소비 심리는 좀처럼 변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3월 4일분기 이후 경제 상황이 급락하면서 자동차 산업까지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마케팅 자료를 통한 예측도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수입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마케팅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9월 이후에 구체적인 자료가 더 객관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불황으로 인해 희망적인 메시지까지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업계는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